반갑습니다. 그저저K입니다. 네, 오늘도 그 출조를 했습니다. 지금 갯바위에 나와 있는데, G세포 세피란 포인트입니다. 그거 포인트고요. 뭐 오는 길은 뭐 다른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. 뭐 내려오는 길 참 가까워가지고 편하네요.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보니까 요 옆으로 뭐 옮겨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. 다음번에는 저쪽 앞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제 위치에서 오른쪽으로는 바로 지세포 방파제가 보입니다. 바람이 지금 여기서 열러 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지세포 방파제에서 하는 것도 낫지 않았나 싶네요. 네, 뭐 어쨌든 왔으니까 한번 낚시를 해봐야겠죠. 네, 그리고 수심은 발 앞에 한 5m 정도에는 한 5m 정도 수심이 나오고 한 10m, 15m 달리니까 지금 한 7, 8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여기는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오후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바짝 해가지고 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쳤습니다. 거의 뭐 2시간 만에 거의 쳤으네. 아, 고등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. 고맙다. 구경하기 정말 힘드네요 오늘. 아, 잡어도 진짜 없습니다. 아, 예,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. 아, 안타깝지만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었네요. 아, 포인트는 좋은데
늘 그랬듯이 못 잡았네요. 네. 바람이 오늘 좀 너무 셌습니다. 이쪽에서 지금 지세포 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셌네요. 아, 아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 바로 딴 데로 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. 차라리 저기 지세포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싶었는데 온 김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되네요. 뭐 밑박을 다 때려 부어봐도 안 나옵니다. 한 2시간인가 3시간부터인가 이제 잡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했고요. 그 다음에 놀래미 한 마리가 그 옥수수에 물어줘가지고 아 기분 좋게 올렸는데 아쉽게도 놀래미였네요. 아 이제 날도 거의 다 지고 했습니다.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.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